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영혼을 증명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증명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해 나 다시 새로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임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동된 시대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지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로 또 아버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정자들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희들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 이런 혼돈 속에서 저희들 혼란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형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또 우리가 품는 모든 마음도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참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며 만날 때까지 주께서 그들의 가정도 성도님들 가정도 지켜주셔서 또 정말 건강하고 또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열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의 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을 제가 들으면서 좀 약간 마음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캐네디언들, 비기독교인 캐네디언들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종하기, 서로 대화하기 싫고 좀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상종하기 싫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독선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알고 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기까지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는가? 사실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불려지게 됐는가?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사실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때를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또 알게 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최초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도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그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순종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나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를 선택하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기독교는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기독교를 뭐 탄압한다. 또 기독교를 색안경 끼고 본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를 죽이려 한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를 낼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 낼 수는 없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의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여 주실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성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는 야채 가든이 없지만 예전 집에 살았을 때는 18종류의 그 야채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채를 심고 과실 나무를 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채를 심고 과실 나무를 심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또 야채를 가꾸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채를 심었고 과실을 심었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나의 1년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갖추어야 할 내면적 모습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교훈을 따르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역할은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울이 성령님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홉 가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아홉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기 전에 그 전에 육체의 일들 15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육체의 일들 the works of flesh 예,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예,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단수를 사용했을까? 성령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단수를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단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시고 성도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민족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뭐 이야기 잠깐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좀 뭔가 반중 정서라고 그러죠. 반일본 정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싫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침묵했어요. 침묵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성령님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성령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조건이 없이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주시는데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또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분해질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힘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힘이 들어도 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 하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서 세상에서 이런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화라는 말이 여러 개로 나오는데 평화, 화평, 평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것을 번역한 말이 평화, 화평, 평안 뭐 이런 말로 아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안, 염려, 또 두려움, 분노, 미움, 적대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분노, 또 우리에게 있는 불안, 좌절, 적대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믿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내하셨습니다. 또 가인의 죄를 보시고 또 인내하셨고요.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또 멸시와 조롱을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까? 저렇게 어떻게 참고 견딜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그분들은 성령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실 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덮어줍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늘 살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항상 살핍니다. 그래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먼저 가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또 이런 도움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만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이기심, 욕심, 욕망이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만 인간의 육체의 악한 본성, 또 이기심, 또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아무리 참아도 끝까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가 없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인간의 본성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님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충성된 그 종,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령님은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함 역시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 온화함,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된 강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성도는 분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분노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사귀기 힘든 사람을 만나도 친절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은 상처받고 소심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성령님은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절제를 성도들에게 주실 때 성도들은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이 어떻습니까? 말에는 거짓말이 있고요. 경건치 못한 말이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욕설을 하고요. 비난하는 말. 참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어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다양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절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어떤 절제를 해주시냐면 바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해 주시고 식욕과 성욕과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쉽게 화를 내고 또 소리를 높이고 이런 모든 것은 절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말, 또 성도의 행위, 또 성도의 이 감정까지도 절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홉 가지 이 모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습하고 뭔가 하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를 좋아할 때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항상 성령님의 의견에 존중하고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홉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일리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데일리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카톡과 또 SNS에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날 만나는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어떤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요. 내가 그날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또 사모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아홉 가지의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일리 말씀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삶 항상 하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랑에 소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로 세상에 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야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주일 11시고요. 그리고 장소는 블루마운틴 파크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온라인 캐나다 미션 투립 7월 3일, 10일, 17일 노크 교회와 프랜스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 미션 투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은 작년이나 올해 캐나다에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팬데믹 상황에서 못 오게 돼서 올해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온라인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민주화, 그리고 시리아를 위한 기도, 내전,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도 확진자 수가 하루 또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에 좀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케냐의 윤수한 선교사님 고아원 사역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좀 이렇게 힘을 보태드렸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희망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사역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일 야외에서 야외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